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십이지지의 다섯 번째 해당이 되는 진, 용진자 진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원국에서 진이 있는 경우, 대운에서 다시 진이 들어오는 경우, 개명할 때, 장명할 때 진이 있는 경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 건가? 이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팔자에서 봤을 때첫 번째, 사주 원국에 예를 들면은 진이 있는데 대운에서 다시 진이 들어올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어난 씨가 진신 경우 이번 만큼은 알자. 첫 번째, 진신은 겨울철에 진시하고 여름철에 진시하고 다릅니다. 진신을 보통 7시 30분에서 9시 30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6시, 7시 어두컴컴했습니다. 7시 30분 정도도 어두컴컴했습니다. 자, 진신은, 여름철에 진신은 거의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진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햇빛과 이 기운이 들어오면 얘는 이미 활짝 꽃을 필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다, 이렇게 볼게 있죠. 좋은 흙이다. 정말 꽃 피울 수 있는 좋은 기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겨울철이다. 이게 겨울철에 태어난 진시다면, 12월달, 1월달에 진시다면 어둡습니다. 어둡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얘를 이 흙을 가지고 효용 값어치게 쓰기가 어렵다. 빛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선 사주 대운상이나 어떤 원국에서 화기가 없을 땐 얘는 별볼일 없는 토다, 진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좋다는 진토도 이렇게 겨울에 진시에 태어났을 때, 여름철에 진시에 태어났을 때는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계절의 부분을 잘 알아야 한다. 이것만큼은 알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얘는 만약에 진이 있는데, 진월에 태어날 때, 다시 예를 들면 진진이 들어올 때, 이걸 자영살이라고 합니다. 자영살. 스스로 형벌을 받는다는 걸 이야기해 줬죠. 왜 형벌을 받느냐? 진이란 글자는 근본적으로 물의 창고를 이야기한다. 물을 저장했다는 걸 이야기해 줬죠. 토가요. 저장을 했다. 물을 가두고 있다. 가두었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또 다시 진이 들어 물을 가두었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가둔다는 것은 욕심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뭔가 욕심을 가둔, 자기가 예를 들면 소유한다. 소유하고 가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자기의 기운 자체가 강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진이란 글자가 있으면 일단 뭐냐?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가득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가두기 때문에 그런 자기 가두는 기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이걸 생각해 보자. 진은 4월달, 양력 4월, 음력 3월달. 그 4월달을 보면, 대지를 보면, 땅 위를 보면 모든 불 꽃과 나무와 모든 풀들이 자랍니다. 마구잡이 자랍니다. 막 자랍니다. 근데 얘가 토를 빌려주고 막 자란다는 거죠, 뭔가를. 다시 이야기하면 이 진은 뭔가를 키우고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운 자체가 강하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과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과신. 과하게 믿기 때문에 진대운이 들어오면 과하게 믿습니다, 자신을요. 뭔가 내가 크게 히트친다. 뭔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이런 힘이 들어오고, 과욕이 들어옵니다. 과욕이란 건 뭐냐? 이렇게 뭔가 심으면 다 자랄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욕심과 욕심이 부딪혀서 어떤 걸 일으키냐? 자형살, 스스로 형벌을 받는다. 이 말은 진진이 들어올 때 송사시비가 일어나기가 쉽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무슨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진진이 겹칠 때는 자영사를 받는데, 송사시비가
진 글자가 있는데 다시 진이 부를 때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를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일주가 예를 들면 갑진, 병진, 무진, 경진, 인진이라면 무진, 경진, 인진, 일주가 갑진, 이렇게 병진, 무진, 경진, 인진이라면 이런 경우 배우자 자리에서 진을 갖고 있는데 다시 문에서 진진을 치고 들어올 때, 자영산에 들어올 때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건강에 대한 부분, 건강, 반드시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악재를 맞이할 수 있다. 습하고 냉한 기운인데 특히 여기 주변에 냉한 기운이 금과 수가 많이 있을 때는 십중팔구 진이 들어올 때, 진진 들어올 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생리사별할 수 있는 기운도 있고 건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한다.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일간이 당사자가 이때는 당하게 되고 겪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이라는 글자는 겹쳤을 때 별로 좋지가 않구나, 이것만큼은 알자. 또 진진은 습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얘는 습한 거예요. 습한 것이 들어오니까 건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특히 진은 당뇨에 관계된 글자다. 그래서 당뇨에 이런 부분, 당뇨에 대한 것도 건강에 대한 부분은 주의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진이 들어와서 이렇게 겹쳐 들어오는 것, 이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런데 어떤 현상에 의해서 그러냐? 욕심에 의해서, 자신만만한 것에 의해서 곤욕을 채운다. 첫 번째, 진진이 겹칠 때는 사건 사고 송사시비 이런 부분이 일어난다. 이거 하나만큼 알자. 두 번째, 건강에 대한 부분도 이때가 대도가 된다. 그런데 왜 그러냐? 이 시기는 욕심을 부리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뭔가 크게 취하려고 하거나 크게 어떤 한탕을 치거나 하면 특이하게 뭔가 하나를 치고 나가자 하는 그런 욕심이 가장 강하다. 왜 그러냐? 소산한다 이렇게 봅니다. 소산한다는 거죠. 소산하니까 뭔가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걸 가지고 크게 치려고 하는 성질이 진대운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진이라는 글자는 어디서 온 것이냐? 진은 진도갈 진자에서 왔습니다. 진도갈 진자. 비오자입니다. 비오자 위에 이게 진자입니다. 이 글자에서 진동한다, 진동할 진자에서 이 부분만 따갖고 진이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진은 이 진 위에 뭐가 있냐? 비가 있다는 거지요. 비가 진 속에 스며들어 있다. 비가 내린다는 거죠. 진월에 비가 내리면 얘는 다 이 비를 가두고 있기 때문에 얘를 빼고 난 다음에 이 진이라는 글자가 물창고에 해당이 되는데 이 진은 토신인 중에서도 생육을 해주는 생육, 그러니까 유일하게 흙 중에서 만물을 생육시켜 주는데 왕이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진술충미가 있습니다. 진술충미가 있는데 이 토들일 중에서 유일하게 생육을 시켜준 게 진이고 그 다음에 축인데 얘는 화기가 없을 때는 생육을 못 시켜줍니다. 나머지 술과 미는 얘는 흙은 흙인데 토는 토인데 생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잘하게 해주지를 못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이 토는, 진토는 토신 중에서 생육을 시켜주는 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진이라는 글자는 굉장히 좋은 글자인데 이것이 과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진진이 들어올 때 문제가 생긴다. 뭐에서? 자신만만함에서 문제가 터진다. 송사 시비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사람이나 어떤 큰 일을 도모할 때 이 진대운이 들어올 때는 이럴 때는 참 여러 면에서 한번 심사숙고하면서 치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쑥쑥쑥쑥 자라고 뭔가 결과가 좋을 것 같다 해서 희망적이다 해서 무작정 치고 나가다 보면 진대운에서는 반드시 진대운 끝날 즈음에서
송사 12에 휩쓸리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시라. 그 다음에 진이 들어와서 사주 원국에 진이 있는 경우, 사주 원국에 있는 경우 장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장명 어쨌든 진이 진월에 있다면, 진월에 되었다면 순행을 하게 된다면 사오미 신유술로 갑니다. 여름과 가을로 간다는 거죠. 얘가 예를 들면 역행을 한다면 묘인축이 겠죠. 묘인축 자해술로 가겠죠. 자, 묘인축 자해술로 간다. 그러니까 얘가 역행을 하든 순행을 하든 진월에 태어났다면 장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다. 간목, 목과 화가 이걸 이야기죠. 목과 화를 가지고 그냥 이 진월 하나만 태어났어도 목과 화를 가지고 장명을 해줘도 기본은 먹고 간다. 여기에서 획수 이런 거 큰 상관없이 이 목과 화만 잡아줘도 근본적으로 좋은 운을 이름에서 활용해서 풀어나갈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 획수, 음양우행 이런 부분을 다 맞춰놓으면 더욱더 좋은 이름으로서의 명품 이름으로서의 값어치 역할을 할 것이다. 진은 어쨌든 습한데 얘는 어쨌든 나무를 가지고 목을 갖고 얘를 눌러줘야, 얘를 눌러줘야 얘가 가장 좋은 역량을 발휘하게 되고 여기 햇빛을 들어가게 된다면 일단 기본은 먹고 가는데, 초년운에서 얘가 초년운에서 이 진월에 태어난 거에서 화기를 주었을 때, 화기를 줄 때 두뇌 이 부분 자체가 두뇌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목은 뇌를 이야기해 주는데 얘는 두뇌와 관계 서로 연관성이 좋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얘가 화가 목을 비춰서 두뇌의 기운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화와 목이 생명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개명을 할 때도 대운의 흐름이 가을이냐 아니면 겨울에 들어와 있냐 여기에 따라서 장명을 한데, 어쨌든 가을 겨울이라도 화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병화냐 정화냐는 이제 사주 원국 전체를 놓고 보면 병화를 선택할 것인가 정화를 선택할 것인가 사주 원국을 보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진이란 글자가 있을 때 겹쳐 들어올 때는 자형살인데 왜 자형살이냐, 결국 욕심에 의해서 모든 상황이 괜찮고 모든 상황이 뭔가 대단하게 히트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몰빵을 하거나 혹은 앞뒤 가리지 않고 하다가 결국은 송사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이 좋다. 스스로자 스스로 형벌을 받는다. 자신의 판단 오판에 의해서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상황들이 좋으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진자형살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조금만 심사숙고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이란 글자는 물을 가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을 가둔다 표현할 때 통변할 때 그런 부분을 갖고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자가 있습니다. 진과 진이 있는데 사주 원고에서 이렇게 진이 있는데 자가 들어오는 거하고 자대운이 들어오는 거하고 자가 있는데 진대운이 들어오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게요. 자가 진이 있는데 자대운도 신자진 수복이들 자와 진이. 그런데 얘는 뭐냐? 이런 경우는 자월에 한 겨울에 진이 돌아서 대운에서 진이 돌아서 합을 했습니다. 신자진. 이런 경우는 얘는 이 진 자체가 얘를 들어와서 흡수를 다 합니다. 얘가 이 자체를 흡수를 시키면서 이 자라는 글자는 물이라는 글자는 흙에 스며듭니다. 흙에 스며드는데 결국은 어떠냐? 이 자 글자는 없어짐과 동시에 물량은 많아집니다. 근데 물량은 많아지는데 얘가 들어오면서 이 안에 들어오면서 얘는 꽁꽁 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쓸모없는 땅이 되는 것이죠. 화가 없을 때는 얘는 죽은 흙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올 때 진월에 태어났을 때 진이란 글자가 있을 때 자가 들어올 때 이런 경우는 얘가 진이 얘를 다 흡수를 시킵니다. 흡수를 시켜서 근본적으로 얘가 이 안으로 흡수 들어가면서 얘는 이미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자라는 본체는 없어지고 물량은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면 갑진이다 그렇게 된다면 일간이 갑이다면 얘는 모친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 때 잘못하면 모친이 사망을 합니다. 여기에 희생을 해주고 여기에 모든 걸 쏟아주고 다 크게 만들어주고 얘는 얘를 다 먹고 얘는 자랑 자체는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모친이 사망한다. 사주에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이게 보시면은 통배하는데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가지고 가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둔다. 자가 들어와갖고 진 속에 들어와서 땅 속에 물이 스며든다는 거죠. 땅 물과 흙을 놓아두니까 1대1로 놓아두면 얘가 이 안으로 스며들죠. 스며들어서 얘는 본질은 없어지고 일단 물량은 많아진 것입니다. 물량은 많아지고 이 자라는 글자 본체 인성 그러니까 육친으로 가면 어머니라는 글자는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때 이제 통변할 때 그런 식으로 참고하면 됩니다. 어쨌든 자, 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진. 진이란 글자가 있을 때 겹칠 때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사주를 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